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단돈 만원, 만원의 행복이죠. 단돈 만원으로 상해 후유장애. 일단 내가 다쳤을 때 장애의 지급률 곱하기 내가 가입한 가입금액 곱해서 나오는, 그리고 매월 사골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 물론 50%, 80%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받기 여간 쉽지 않겠죠. 이번에는 3%부터 10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 5억에 대해서 저 보험왕과 낱낱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저 보험왕 상해 후유장애와 독감 1인실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넣어드렸는데요. 하나만 가입하셔도 되고 다 같이 가입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의 마음이다. 자, 상해 후유장애, 독감, 1인실 같이 넣어드렸어요. 독감이랑 1인실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우리 상해의 정의는 뭐죠? 외래적이고 급격하고도 우연적인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질병 반대가 상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우연적인 급격하고도 외래적인 사고로 인해서 매 사고당 장애 지급률, 일단은 우리가 수술하든 수술 안 하든 간에 6개월 지나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잖아요. 내가 30%다 3, 5, 15, 1억 5천만 원 받고 내가 10% 후유장애다 5억짜리 가입했으면 내가 5천만 원, 30%다 1억 5천, 40%다 2억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거기다가 네, 독감 바이러스 연간, 일단은 연간 아니죠, 60일 일단 지나서 20만원씩 보장받고요. 진단비는 입원 일당도 3만원, 거기다가 1인실. 원래 15세 미만 어린이들은요 상급 종합병원이 55만원밖에 가입이 안됐어요. 이번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만원 더 묶고 더블로 갈게요. 6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거. 자, 상해 후유장애 5억까지 가입이 됩니다. 상해 후유장애 5억, 그리고 상급 종합 1인실 40이고요 종합병원 1인실 20만원, 합이 6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거. 60만원, 거기다가 독감 진단비 20만원 드릴게요. 거기다가 독감 입원일당 3만원까지. 그래서 5세, 10세 거의 만원대 초중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15세 남성 기준이에요. 15세 남성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20년나 100세, 물론 90세로 해도 상관없는데요. 100세나 90세나 보험료가 별반 차이 안 납니다. 상해 후유장애 얼마예요? 5원? 5천? 아닙니다. 5억이에요. 5억. 유사암 진단비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갱신형도 독감, 인플루엔자 다 같이 넣어드렸어요. 빼셔도 상관은 없지만 보험료가, 봐보세요 이거, 아, 1000원도 안 돼. 요즘 독감 많이 걸리잖아요. 작년에 독감 많이 걸렸잖아요. 독감 진단 받을 때마다 일단은 20만원씩, 입원할 때는 3만원씩 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상급 종합병원 질병과 상해 시에 일단은 종합병원은 20만원, 그리고 상급 종합 전국에 47곳 있는 대학병원은 얼마냐, 일단은 60만원. 60만원으로 단돈 15세 남성 기준으로 18,538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일단 17,000원대, 일단 만원대는 맞잖아요. 만원대의 행복, 만원대로 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고, 불필요한 거 있으면 빼시면 돼요. 빼시면 보험료가 더 내려가 있지만, 보험료 이거 빼봤자 얼마, 이거 2,000원밖에 안 돼요. 2,000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입원했을 때 1인실 60만원 아주 파워풀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10년나. 아우, 보험왕이다 20년 길어. 그러면은 10년나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0년나 15세 남성 기준으로 아까 전에 20년이나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5억, 나머지 1인실과 독감 다 넣은 금액이 32,733원. 32,733원. 자, 아까 전에는 보험료가 얼마였죠? 20년은 18,000원이었어요. 20년은 18,000원. 20년은 18,000원. 20년이면 거의 대략 짜투리 빼고 18,000원. 아니, 그러면은 10년으로 했으면
거의 3만 6천 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3만 6천 원 아니에요. 10년이면 좀 더 할인이 돼서 이자까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3만 2천 원으로 10년 납입으로 15세 남성 기준으로. 물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일단 보험료는 좀 더 비싸요. 애들은 더 다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비싸다.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 그러니까 25세까지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아니 그죠 15세까지 한 20세까지는 보험료가 나이가 어린 사람 내려가다가 20세 이후로 다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모형처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요런 구조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여자입니다. 여자인 남자애보다 좀 더 저렴해요. 15세 여자아이 기준으로 우리 딸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물론 90세도 가능하고 30년 납입도 가능해요. 하지만 최저보험료 만원이다 보니까 빨리 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5억 그 다음에 독감 입원 시에 3만원 독감 진단 받을 때마다 20만원 그리고 1인실 종합병원의 입원 시에는 20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60만원 통 크게 20년 납 100세 만기로 딱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험료 얼마냐 14,470원 여자 딸내미 기준으로 15세까지만 가입이 되는데요. 15세까지만 가입이 돼 아 죄송합니다. 30세까지 가입이 되죠. 30세까지는 얼마라고 했죠? 5억. 30세까지는 5억이에요. 31세부터 70세까지는 얼마냐? 3억.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4,470원 20년 나 100세 만기로 아 보험왕 그러면은 14,000원인데 나 20년 길어 난 10년을 좋아 하신 분들은 휘르르 뿅 여기 보시면 24,000원 정도 네 24,000원 203원 24,203원 솔직히 20년 납 아까 전에 보험료가 얼마였죠? 14,000원 14,000원이었어요 그럴 바엔 솔직히 10년으로 해가지고요 보험료가 얼마야? 24,000원 만원 더 대놓고 넣어놓고 그냥 10년 빨리 120회 거의 해가지고 일단은 24,000원 납입한 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유장애는 특히 상해는 교통사고도 될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지다가 아니면 여러가지 동호회 활동 암벽등반 뭐 레저 스포츠 여러가지 하다가 상해로 다칠 확률 매우 높아요. 그럴 때마다 장애 지급료 곱하기 5억이면 그리 나쁘진 않겠죠. 5억 하는데 봐보세요. 보험료가 얼마예요? 2만원 물론 10년 납입이니까 2만원 하지만 20년 납이었을 때 얼마예요? 12,000원 12,000원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후유장애 5억 이렇게 가입하시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대비 찐찐찐찐찐이야 찐 보험 채널 5억으로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우와 5억 후덜덜 5억이면 뿌듯하죠?